오늘은 당뇨의 신약으로 통하는 둥근잎 유홍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맺꽃과에 속해 있고 작은 나팔꽃처럼 꽃이 피게 됩니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박쥐깔이나 하수오잎처럼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서늘해서 열독을 잘 풀고 염증을 줄여 타박상과 상처치료, 피부괴양 및 당뇨병에 적용합니다. 양리실험에서 혈압 상승을 억제하였으며 안구수정체 혼탁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당뇨 혈당 상승을 억제하였고 단백뇨 저해작용이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개요육학술정보원 석사 논문에서 둥근잎 유홍초는 당뇨병에 대해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고지방 시기로 유도한 당뇨지에서 둥근잎 유홍초 추출물이 단백질 복합체와 관련한 완화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2형 당뇨지의 둥근잎 유홍초 추출물을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리해서 12주 동안 경구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형 당뇨지에서 혈장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 신장 기능 상실, 사구체 비대증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장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 염증 소체의 과도한 세포 자멸사 및 섬유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둥근잎 유홍초가 제2형 당뇨에서의 과다한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고혈당에 의한 신장 손상의 보호적인 효과를 가진 자연적인 성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둥근잎 유홍초가 제2형 당뇨 및 당뇨합병증을 완화하는 데 자연적 제재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였고 당대사 촉진과 혈당 감소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잎 유홍초 하면 병원 치료가 불가한 당뇨합병증 신약으로 현재 잘 알려져 있고 빠른 속도로 원래의 혈당으로 정상화시킵니다. 최근에도 항당뇨 신약 원료로 성공을 해서 큰 주목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할지 모르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에 만성이 되면 2~3회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며 심장병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고혈당은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켜 각종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조직세포 자연사와 섬유증이 급속도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실험 자료에는 둥근잎 유홍초 추출물이 초기 염증성 인자를 조절해서 상처 치유 과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작용으로 혈액이 투명하게 맑아져서 위장과 폐관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입맛이 좋아져서 기운을 돌게 하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병이나 부종 말기 신부전증 치료제로 쓰이며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능도 매우 탁월해 복수증과 비만 해소에도 좋습니다. 끝으로 노화지연 및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성인병 증상들을 몰라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둥근잎 유홍초는 전초 및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그늘에 5일 정도 건조시킨 뒤에 잘게 썰어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5-7g 정도의 800cc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잎과 줄기는 직지어 상처에 바르거나 물에 데펴 씻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진삼이나 비단풀과 함께 달여서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약재들도 당뇨에 대해서만큼은 훌륭한 제재이기도 합니다. 둥근잎 유홍초는 맥박이 미약하거나 몸과 기가 허한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항응고제와 테넬리아 메타포르민 등의 알약과 동시에 복용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